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칠하지 아트에서 2023년 다섯 번째 출시하는 공포 게임으로 자동차령, 자찰이라는 게임을 스팀에서 발매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블로그에서는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칠하지 아트 에서 공포 게임 자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용으로 발매했습니다. 자동차령입니다. 자동차령. 한문으로 자찰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본작은 일본 영화에 영감을 받은 1인칭 시점의 공포 게임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상풍의 픽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작을 다루고 있는 칠하지 아트는 볼륨은 작지만 저가격으로 임팩트 있는 공포 게임을 꾸준하게 발매해온 개발사입니다. 2022년에는 그 페이스가 떨어져가지고 두 개를 릴리스했지만 2023년에는 전작인 6의 사건까지 4개의 게임을 릴리스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나 이제 볼륨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에 걸맞는 공포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돼서 많은 유저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2023년 중또한 개의 릴리스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공개된 자찰이었습니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은 주인공이, 폐허에 방문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것이 시작인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은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선 이동이 조금 늦게 움직이는 그 독특한 카메라 무빙이 공포감을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작에서도 소리에 의한 공포 연출을 꾸준하게 해온 칠하지 아트이기에 본작도 헤드폰을 착용한 플레이가 추천되고 있어서 소리로도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자찰은 윈도우용으로 스팀에서 6,700원. 예, 저가죠. 다작으로 승부를 하고, 그리고 가격은 대비는 많이 낮춘 게임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는 6,030원으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포게임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스팀 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